자, 시장이 26포인트 빠져요. 0.96, 0.98%까지 밀리다 보니까 공포감이 또 생깁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시기보다는 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 27포인트라는 것은 지수는 올라왔는데, 예? 지수는 올라왔는데,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낮아진 건데, 그 부분은 감안을 안 하고, 이제 일단 뭐 25포인트 빠졌어, 27포인트 빠졌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시장에 뭐 사실상 전문가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퍼센테이지로 기준을 보지 않고, 또 수급 범위에서 거래 대금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거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와,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라든가, 사상 최대치의 매수 금액으로 설정이 됐다라든가. 근데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퍼센테이지, 또 전체 거래 대금의 어느 정도 비중을 형성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그 삼성전기 부분에 대한 무리수가 좀 있었어요. 무리수가 있었던 부분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뭐 최대 70%까지 채우신 분들이 계시고, 그 비중 내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유지, 차익 실현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차익 실현해서 뭐 정리해서 재편입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겠다, 그거는 뭐 우리들 개개인별로의 개별 매매 기준은 가능한데, 전체가 움직여서 가져가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기 쪽에 일주 월봉 기준에서, 일봉의 기준은 외부에서 볼 때는 은봉이야, 여기서 왜 차익 실현 못해라든가, 뭐 5일선 이탈될 때왜 차익 실현 안 했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인데 그렇지 않죠. 주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실 때 월등한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 그런 국면이라고 설정을 해드리고,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집이 돼 있잖아요.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은 둔화될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은 증가하죠. 월봉 기준에서 지금 이제 중반 이제 넘기고 있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앞에 부분에 거래 대금은 당연히 넘길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신고가가 나오는데 이제 거래 대금이 다소 밋밋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LG 화학처럼 거래 대금 없이 고점을 계속 넘겨서 부담이 된다, 이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오래간만에 이제 그이 삼성전기에 대한 수급 범위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020년 07월 10일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1년치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나오네요. 07월부터 다 나오네. 그렇게 돼 있고,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 삼성전기 부분의 흐름이 아마, 그러면 저게 2020년으로 된, 죄송합니다. 2019년 07월 12일 기준으로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올해 7월 이후에서는 이제 뭐 신풍제약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수급 범위도 만만치 않게 긍정적이고, 그에 맞춘 등락 범위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7월 10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 기준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된게 삼성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매매 금액이 2조 원이에요, 일단. 수량 기준으로는 뭐 1700만 주에 달하고 있고요. 그러면 20%가 넘어요. 7400만 주, 7500만 주 수준의 종목인데, 1700만 주 가까운 매집이 돼 있다. 그것도 외국인들 쪽에서 20%가 넘어요, 지금. 사들인 게. 공매도 일부 있던 거를 상환한다, 그러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 그러기에도 너무 많은 물량이죠. 이건 공매도 상환이 아니죠. 추세의 매수죠. 시세가 나오면요, 미친 듯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흥분했던 것도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오늘 한번 제대로 때려 올려줄 수 있는데, 300만 주만 터지면 시세 한번 제대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시장이 어찌 됐건 퍼센테이지건 뭐 지수 눌림폭이건 25포인트, 1% 가까운 눌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의 하반경성 확보, 그런 흐름이라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범위를 넘어서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얼마에 50조를 훌쩍 넘겨 있죠. 6,600만 주짜리에 80만 원이니까 68에 48, 68에 48, 52조 9천억 그렇죠? 6,600만 주. 그런 60조, 53조짜리의 종목에, 53조짜리 종목에 순매매 금액, 순매수 금액 1조 뿐이 안 돼요. 1조. 삼성전기는요, 53조가 아니라 얘는 12조 6천억인데 2조를 매수했어요. 상상이 돼요? 20% 이상을 매수했다. 그럼 매수 평균 단가를 또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되는데, 매수 평균 단가를 볼 수밖에 없죠. 그 다른 게 없어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하니 삼성전기를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손절을 한다면 우리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건데 20%를 어떻게 손절할 건데? 20%를. 그리고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냥 막 아무 종목이나 막산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산 종목 중에 20%를 그걸 매집을 했다. 여러 군데 분산이죠. 한 군데도 아니죠. 두 번째 많은 매집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LG전자도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는 이유가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LG전자. LG전자 기준을 우리는 8월부터 해서 7만 1000원에 편입 기준 잡아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살짝 눌려서 상관없죠. 뭐 눌린 거뭐 이번에 다시 9만 원 뛰어 올려놓고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누적 수급이 사실은 여기는 이제 올해만 놓고 봐도 돼요. 올해만. 엘지전자 쪽에 흐름 놓고 보시면 요 수급 범위 이 라인에서 다시 치고 내려와서의 흐름인데 일단은 올해만 놓고 봐도 돼. 작년 7월 뭐볼 필요도 없죠. 올해만 놓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올해 5월 이후에. 5월 이후에 누적 수급도 만만치 않아요. 이쪽 엘지전자는. 올해 5월로 볼까요? 그러면 엘지전자 올해 5월 이후에 얼마나 많은 매집이 되는지. 일단은 2020년 05월 01일 2020년 05월 01일 이렇게 해서 조회합니다. 그렇게 해서 LG 전자의 경우도 5월 이후에 시장에서 얼마큼 많은 수급이 들어왔는지 일단 신풍제약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얘는 이제 들어온 것만큼 주가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는데 앞전에 매도 물량에 대한 공매도 상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손절 범위에서 공매도 상한이 됐든 어떤 흐름이 됐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상상을 초월하죠. 뭐 삼성전기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의 추가적인 매수 강도 자체도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포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비중을 얼마큼 들어왔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7천억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7천억이면은 지금 15조짜리 기준에서 기준 잡았을 때 만만치 않은 비중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LG전자의 경우에 지금 900만 주 정도 매수를 한 거거든요. 수량 기준으로. 900만 주면은 6% 정도. 5% 훌쩍 넘는 6%. 6%면요. 30에서 50%를 들어올려야 돼. 평균 단가 대비. 평균 단가 대비. 그럼 이쪽도 LG전자, 삼성전기 뭐 이왕이면 같이 들여다보고 전략을 꾸려드릴 텐데 이쪽 LG전자도 그러면 이거 캡처해서 넣어놓죠.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의 기준점은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거 실적 좋아요? 성장성 좋아요? 그왜 윤종도한테 물어봐?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때려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럼 매수 평균 단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5% 이상 6% 이렇게 매수한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치예요. 추정치.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부분에 2020, 05월, 뭐 01을 기준으로 일단 놓고 잡으시면 얼마? 8만 원. 최소 30에서 50% 들어 올려놔야 된다 그랬죠. 그럼 최소 범위가 일단은 38에 24. 그럼 얼마야? 10만 5천 원 최소 범위. 50%는요. 12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그럼 수급은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2018년 대비. 12만 원이면 저 고점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린 것처럼 수급 범위에 대한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다. 수급 범위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얘는 5%, 6% 매집한 가운데 8만 원이니까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12만 원이 아주 단순.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 치고 들어올리겠죠? 어? 개인들이 들어올릴까? 외국인 기관이 사서 들어올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비중도 높아지게 되고. 그잖아요. 삼성 전기는 얼마일까? 20% 매집을 했으면 따블을 만들어 놔야 돼. 따블을. 농담하는 게 아니라 따블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2017년, 이게 1년치만 나오니까 2017년 07월 12일 게 아마 안 나올 건데, 나오나? 어, 나오네. 오케이. 그럼 나온다고 치고. 얼마요? 11만 7천 원. 양쪽 다. 근데 외국인들 위주죠. 11만 7천 원에 따블? 그래서 23만 원, 3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따블도 필요 없어. 50%만 잡으면 얼마예요? 그게 6만 원 플러스 해주면 그게 18만 원입니다. 50%만 잡아도 이들 매수 평균 단가 20% 매집한 평균 단가. 근데 그거 갖고는 빠져나가지 못하죠. 20% 어떻게 던질 건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점의 흐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눌린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20% 매집한 종목이 없습니다. 한진칼 장내 매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량 잡아간 거. 근데 여기는 변동성이 뭐 우리가 들어간 게 3만 원대에서부터 12만 원까지 먹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량 쥐고 있는 부분에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쪽은 아예 대놓고 매집이야.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IT의 강세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오늘 같은 날 공격적으로 안 잡아드리면 또 언제 또 편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동시효과부터 해서 좋아요. 가장 크게 높게 잡으신 부분이 17만 3천 원이야. 그 20%. 그리고 17만 원 이 공방에서 30%까지 잡으실 수 있다. 그 문자가 흥분하다 보니 1,500원 문자가 또다시 나간 거죠. 상관없단 말이에요. 편입을 왜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윤정두가 지금 막 조작해서 보여드리나? 그렇죠. 삼성전자 추가 매수 들어가죠. 어떤 기준이냐면 떨어지면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100원, 200원을 본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를 안 보고. 삼성전자 최고점 대비 2% 빠졌네. 11월 2일 대비 30% 이상 들어올리고 2% 빠졌어요. 얘가 밀리면은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와 이거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겨서요. 이거 위험해요. 아유 죽을 수 있어요. 11월 24일 이후에 개인들이 얼마나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2020 11월 24일 이후에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아 떨어지는 물량 다 받아냈어요.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0.06% 0.06% 0.1도 아니고 0.06%를 물량을 개인들이 산 거예요. 0.06. 외국인은 56% 갖고 있는데 개인들이 0.06. 그게 동학개미 승리인 거예요. 그거를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에서 그런 얘기. 아유 나쁜 양반이지 그 양반도 그러면. 응? 매도와 매수를 같이 놓고 봐야죠.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지 이게 개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했다고 주가가 변형이 나오는 종목입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끼리의 손바뀜과 이들끼리의 시장에 대한 해치와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어떻게 밀릴 수 있겠어? 지금 체결되는 물량 있죠? 이건 개인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연동된 물량인 거지. 이런 물량들. 이런 물량 다 프로그램 물량이에요. 이 물량이 호가를 바꾸는 거예요. 개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7만 3천 원에 100만 주 사봐. 7만 3천 원에 우리 100만 주 못 살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우리 운영 자산이 8천 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적을 것 같아요. 300분의 1인당 보통 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이시지. 거기다가 뭐 자산 크신 분들은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그죠? 결론적으로 동학개미 승리 무슨? 그래서 이 그 삼성전자는 어차피 비중 꽉 채워갖고 갖고 계신단 말이야. 뭐 100%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결론적으로 눌리면 눌릴수록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 주도주들의 경우는 고점 대비 20%씩 밀리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시장이 진짜 완전히 깨져서 좀 쉬어가는 구간 아니면. 근데 얘만 깨지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니까 그때는.
그럼 그때 예를 들어 오늘부터 한 300, 400포인트 빠져요. 예를 들면 400포인트 해봐 얼마 안 빠지는 거예요. 540 빠져야 20% 빠지는 거예요. 540 빠져야. 540포인트 빠져서 20% 빠진다고 치면 삼성전자도 한 30% 빠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 30% 빠지면은 시장이 20% 이상 빠진다고 치고 종목군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죽죠. 왜? 유틸리티 주들은 변동이 없거든 별로. 뭐 KT라든가 통신주들 거의 뭐 변동 없고 오를 때도 못 올라오고 내릴 때도 안 내리고. 그러면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온 쪽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서 그쪽 변동성이 더 크고. 그거는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장의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이 바뀌지 않는 한. 업종이 바뀌지 않는 한. 이쪽에 조정이 고점 대비 20%씩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조정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뭐 또 물론 지금 20%라고 깜짝 놀라실 텐데 20%가 아니 10%씩 내려오는 케이스도 거의 힘들어요. 10%씩 내려오지도 않아 잘. 여기서도 잘 보세요. 안 내려온다니까. 얘뿐만 아니라 LG화학 우리 다 팔았잖아. 안 내려와요. LG화학 우리 보고 매수하라고 막 뭐 예를 들면 75만 원까지 막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일시적으로 75만 원 내려올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봐야 그게 몇 퍼센트 빠져요? 고점 대비 11,000 원 빠지는 거니까 11,000 원이면은요 대략적으로 한 13%, 14%뿐이 안 돼. 그럼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도 손절 범위가 안 나와요. 하다못해 LG와 우리가 다 파는 거, 다 팔아서 없는 거를 기준을 잡더라도 억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는 말 그대로 기회 줄 때마다 이제는 잡아가야 돼. 왜? 시장이 계속 못 가고 올해 고점, 올해 1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시장이 못 뚫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은 시장이 못 뚫고 가는데 뭔 계속 매수를 해? 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뚫고 가죠. 근데 뚫고 가는 걸 누가 뚫었어? 뚫고 가는 쪽을 누가 뚫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뚫고 가는 쪽을. 그 뚫고 가는 쪽을 누가 뚫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뚫어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저기를 못 뚫으면 모를까. 지금 던지는 물량도 이게 개인들의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를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위로도 사고 밑으로도 팔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런 16,000주 저런 걸 뭐 개인들이 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연동된 해지성 물량이다. 혹은 이제 자체적인 바스켓 매매 물량이다. 밑으로든 위로든. 저게 삼성전자가 고점이어서 파는 물량이고 또 삼성전자가 저점이어서 사는 물량인가요?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인 비중은 채워가고 포트폴리오에 재편 작업하고 또 한 가지는 특정 창구의 큰 매수 매도 물량 이런 거 UBS의 매수 매도 물량은 자기 상품 계정의 상품을 바꾸는 흐름이 되는 거고 UBS가 맨날 팔기만 할까? 어느 날은 막 사겠죠. 그럼 단타 친 거야? 아니 상품 계정이 바뀌는 거죠. 또 UBS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수급 범위가 바뀌는 거고. 그죠? 그래 특정 창구의 매도 이외엔 대부분은 바스켓 매매. 시장에 연동된 거, ETF 상품, 삼성전자 뭐 선물에 대한 거, ELW 해치 물량 이런 기준이 전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력주 기준의 편익과 수익 종목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준 두산중공업이 거래량이 아쉽다 그랬어요. 600만 주 정도 터져줘야 되는데 시초가 위쪽에서는 추가 편입이 아니라 신규 편입 정도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데 이런 조차도 하다못해 HMM 눈에 보여지는 77만 주 지금 매수잖아요. KB증권에서 매도고 얘는 지금 최소 30만 주 이상 매도고 그죠? 근데 누군가는 지금 사서 제끼고 있고 그럼 뭐 KB증권이 맞아 아니면 사는 쪽이 맞아 둘 다 틀리지도 않고 둘 다 맞지도 않아요. KB는 뭐 수익 확정하고 계정 뭐 정리 하나 보죠. 그리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도 또 다른 쪽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삼성이 좀 많이 사는 거다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품의 편입이나 이런 부분 혹은 뭐 스몰캡 쪽에 단타 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근데 어찌 됐든 오늘의 수급은 위로 매수 강도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눌림목 때문에 해지성 물량들 나오는 부분들 혹은 단기 물량들 그런 부분이 눌림목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중을
이런 쪽들은 이제 채워가는데,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력주의 기준, IT에서 70%까지 최대, 70%를 꽉안 채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1순위의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라는 범위, 그다음에 2순위가 자동차, 지금 멈춰 있지만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지주사. 금융지주사 이제 가격 메리트로 슬슬 들어갈 거예요. 다시 돌려질 때는 돌려지는 가격으로.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눌려 있으니까 그냥 관망. 오늘은 IT, 삼성 전기 집중, 그리고 HMM, 두산중공업 거래가 좀더 신뢰된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교육용 2% 들어간 링네트 9,700원이 손절범위였고, 이탈이 안 돼서 가지고 온 기준이 되죠. 1,300원 넘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편입이라고 그랬잖아요. 1,450원 거기를 다시 넘겨? 그럼 편입이라고요. 단타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럼 잘라내는 거고. 무리수 둬서 인바이오 같은 경우 변동성 감당돼요? 그냥 몇만 주훅 던지면 훅 밀렸다가 몇만 주훅 가지고 훅 치고 올라오고. 우리가 금요일 날운 좋게 잘 편입을 해놓은 거고, 대처가 잘 됐던 거고요. 순식간에 밀려내려고 하기 때문에 개별 매매, 그리고 거래 대금은 실려 있기 때문에 장중에라도 강도를 잡아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링네트에서 차익 실현이 됐든 손절이 됐든 정리가 끝나면 백화점식으로 쫙 늘려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 빵 터지고 돌리죠. 그럼 여기서 따라 붙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변동이 너무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못 드리는 거고, 이렇게 녹화하는 사이에, 교육받는 사이에 움직이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시장 무지하게 좋은 장입니다. 비중 꽉꽉꽉 채워 놓으셔야 돼요.